자, 이항정리입니다. 이항정리는 뭐냐면 항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항정리를 하는데 항이 두 개인 형태를 보고 이항정리라고 하는 거고, 이항정리는 자봐 A다기 B의 N제곱 나왔다, 맞지? 맞나? 너가 이거 푸는 방법 나는 예전에 아 계속 알려줬어요. 곱셈공식 파트 할 때 내가 막 이상하게 막 숫자 갖고 막 해가지고 알려줬거든요.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자, 이항정리라는 거는 A 더하기 B의 N제곱을 전개를 했을 때, 전개를 했을 때 이걸 좀 빨리 판단하는 겁니다. 자, 빨리 판단하는 건데 뭐냐면, 봐봐. A 더하기 B를 제곱해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봐봐. 두 번 뽑아내야 되죠. 맞지? A 더하기 B랑 A 더하기 B랑 곱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하나 골라내고 여기서 하나 골라내는 거지. 아까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했고 실제로 뽑아보는 거야 지금은. 됐죠? 자, 5번에 봐봐. A를 두 개 골라낼 거야. 됐죠? 잘 봐라. A 두 개 골라내면 뭐 나오죠? A제곱. A제곱 되지? 맞지? 그거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밖에 없죠. 맞지? 그래서 자, 내가 이렇게 할게요. 기준을 B라고 잡을게요, 쌤이. 잠깐 들어봐. 자, 두 번 시행합니다. 두 번 시행하는데요, B는 안 뽑아요. 내가 기준을 잠깐 B로 잡아줬어요. 자, 두 번 시행하는데 B는 안 뽑았지. 2C0입니다. 그럼 1이죠. B를 안 뽑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A 뽑는 경우니까. 맞지? B를 안 뽑았다는 말은 A를 몇 번 뽑았다? 두 번. 두 번. B는 안 뽑았으니까 B의 0제곱인데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봐봐. 5번에는 B를 한번 뽑겠대. 됐어요? B를 한번 뽑으면 두 번 중에서 한 번만 B를 뽑겠다는 거죠. 내가 말한 두 번은 여기 A 더하기 B가 있고 여기 A 더하기 B가 있으면 여기서 B를 뽑으면 여기서는 B를 안 뽑겠다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B를 뽑으면 여기서는 안 뽑겠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두 번 중에서 한 번만 뽑았어요. 그 경우도 두 가지예요, 실제로. 알죠? 여기서 A 뽑을 경우는 여기 무조건 B죠. 여기서 B 뽑으면 여기 무조건 A잖아.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 2AB라고 하는 거야, 그거 정리할 때. 일단 2C1 나왔죠? 그리고 내가 뭐라 했어? B를 한 번 뽑는다 했으니까 A도 자동 몇 번 뽑아야 돼? 한 번. 한 번. 그러면 A의 1제곱, B의 1제곱. 더하기. 5번에는 B를 몇 번 뽑아? 두 번 뽑을 수 있죠? BC2하고 B제곱이죠. 맞죠? 이거 정리하면, 잘 들어. 이거 정리하면 1A제곱 2AB B제곱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세제곱도 되나? 되죠? 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에요. 됐니? 그러면 총 내가 뽑는 시행 횟수는 몇 번이야? 3번이죠. 맞죠? 자, 3번 시행에서 B를 기준으로 할게요. 기준은 뭘로 가도 상관없어요. A를 해도 되고 B를 해도 되는데 이거 보기 좋게 우리 원래 쓰는 대로. 자, B를 기준으로 하면 3번 중에 B를 안 뽑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A를 3번 뽑았다는 거지. 세 군데 중에서 아무데서도 B를 안 뽑았다는 말. 여기서도 A, 여기서도 A, 여기서도 A 뽑았다. 이거 뽑아서 곱하면 뭐 돼요? A 세제곱이잖아. 맞지? 그래서 A 세제곱. 그 다음에 5번에 3C1입니까? 세 개 중에 한 번만 뽑겠대, 뭐를? B를. 그러면 A는 자동 몇 번 돼야 돼? 두 번. B 한 번. 맞아요? 그 다음에 집중해라. 그 다음에 세 번 중에서 오면 두 번 뽑겠대. 그럼 얼마 돼요? 그러면 A를 한 번, B는 두 번. 보면 알겠지만 여기 뒤에 나오는 문자 위에 지수값은 더하면 무조건 3이 돼야 돼요. 맞죠? 실제로 뽑은 거니까. 어차피 A를 안 뽑았다는 말은 B를 다 뽑았다는 말이니까 개수는, 뽑은 개수는 다 똑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 중에서 세 번 다 뽑았어요, 뭐를? B를. 이거 풀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나옵니다. 곱셈 공식이죠. 맞지? 그럼 네 번도 가능할까? 됩니다. 10번도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N번 뽑았다 정리합시다. 됐나? N제곱 했어요. 나오네. 자, 봐봐. B를 안 뽑았어 처음에. 그러면 N번 시행 중에서 하나도 안 뽑았어요. 됐나? 그러면 B를, 이것도 기준이 B예요 지금.
B를 하나도 안 뽑았으니까 A를 몇 번 뽑아야 돼? N번 뽑아야죠. 맞나? 다시 5번에 B 한번 뽑았다. N번 시행 중에서 한 번만 B를 뽑았어. 맞지? 그러면 B는 1제곱이지만 A는 N-1제곱이죠. 왜? 이거 두 개 다 한 번 해야 되거든. N 돼야 돼. 결론은 맞아요. B 두 번 뽑았어. 그러면 A에 N-2제곱이죠. 맞니? NC 2 붙어야 되고. 맞지? 그러면 R번 뽑으면 어떻게 돼? B를 R번 뽑았으면 NCR이니까. 네. 그리고 B가 R이니까 A에는 N-R제곱이겠죠. 맞지?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마지막 B를 M번 뽑았다 하면 NCN에 B에 N제곱이죠. 맞지? 이때 요 놈을 보고요.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 뭔지 알죠? 수열 파트에서 배웠죠? 맞지? 일반항을 알면 형태가 편해지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의 N제곱에 대한 전개식에서 일반항은 NCR에 A의 N-R제곱 곱하기 B의 R제곱 또는 뭐 A의 R제곱 B의 N-R제곱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건 기준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래서 집중해. 얘가 이놈의 일반항입니다. 이거 전개식에서. 됐어요? 자, 그럼 이항 개수는 뭐냐? 말 그대로 뭔데요? 개수. 앞에 나온 숫자들이죠. 자, 숫자를 비교해 봅시다. 2C형, 2C1, 2C2, 3C형, 3C1, 3C2, 3C3 이렇게 나오나? 네. 맞지? 그러면 N이면 어떻게 돼요? NC형, NC1, NC2 쭉 가서 어디까지? NCN까지. 이게 이항 개수라 부른다. 별 내용은 없죠? 맞지? 자, 책에서는 빠져있어요. 책에서는 빠져있는데 쌤이 자료 갖고 왔어요. 자, 봅니다. 얘는요, 옆 위에다가 자, 쌤은 너 공간 어디 적을 때 있으면 잠깐 적어놓읍시다. 얘는 이항 정리가 아니고 다항 정리. 그럼 이건 뭔데요? 항이 몇 개? 여러 개. 여러 개? 맞지? 다, 마늘 다 짜다, 맞지? 됐어요? 다항 정리예요. 책에 어디에도 없어요. 알겠니? 이것도 실제 교육 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일반항은 뭐냐면 이번에 뭔데 항이 지금 세 개로 만들어놨지?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제곱은 이게 지금 뭐야? 풀면 요런 형태로 나왔지 지금? 자, 여기에 1부터 2부터 집어넣어서 나온다는 건데 이런 내용 필요 없고 일반항만 알면 돼요. 일반항만 알면 된다고. 자, 무슨 말이냐 이거죠. 자, 내가 여기 따라가 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이 나왔지? 네. 맞나? 근데 이거에 쭉 전개했을 때 A제곱 B 앞에 있는 이 개수 얼마일까요? 라고 물었어. 세 번이면 어차피 문자는 세 개가 뽑혀야 되잖아. 맞지? 맞니? 네. 그러면 A제곱하고 B하고 뽑혔죠? 네. 그러면 세 개 뽑혔죠? 맞지? 그것도 이 앞에 숫자 얼마일까 물었잖아. 이 앞에 숫자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봐봐. 총 내가 몇 번 계산해요? 세 번. 세 번 계산하나? 3팩. 요 위에 거 그대로 보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는 문제 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요 별 모양이 이거라고요. 지금 이게 별이야. 그러니까 숫자는 금방 끝납니다. 자, 보세요. 총 세 번 있죠? A 몇 번 뽑았지? 두 번. 2팩. B는요? 한 번. 1팩. 얼마나요? 얼마 나와요? 풀면? 3 나오죠? 이거 풀면 이렇게 나와. 다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죠. 너가 알고 있는 공식입니다. 맞죠? 이거 풀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AC 나오잖아. 맞지? 자, 여기에서 내가 물었어. 이건 솔직히 뭐 숫자가 별로 안 돼서 쓰지만 자, AB의 개수 물었어. 제곱이니까 문제는 무조건 두 개예요. 맞지? 개수는 A 한 개, B 한 개. 이거 개수 물었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쌤, 이거 뭔데요? 2팩입니까? 네. 맞죠? A 개수? 한 개. 한 개, 1팩. B의 개수? 1팩. 하면 얼마 나와? 그래서 2AB 나온다. 자, 다시 볼게요. 이렇게 물었어.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10제곱 있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 야, 이거 전개하래. 전개했더니, 집중해. 자, 전개했더니 X 5제곱, Y 3제곱, Z 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물었어. 요 앞에.
오케이? 이거 풀면 항이 막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이거 개수 구하래. 저 개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한다? 총 얼만데요? 10회. 근데 X 몇 개 뽑았어? 다섯 개. 세 개. 세 개. 두 개. 이거 계산한 값 있겠죠? 뭔지 모르지만 그냥 계산한 값 있겠죠? 이 계산한 값 이거의 개수예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적으라고 한 것 뿐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하는 거는 이항정리. 자, 이항정리도 할 게 좀 있어요. 2x 플러스 5y 전체의 5제곱이죠. 의 전개식에서 x제곱, y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아까 우리 하는 대로 갑니다. 자, 하는 대로 갑니다. 1반항부터 구해보자. 1반항. 1반항부터 구합니다. 자, 1번에 1반항부터 구한다. 쌤, 이거 1반항은 뭐냐면 r번째.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가자. 1반항. n, c, r. 아까 기억나나? 쌤, 공식 안 적어도 되나? ncr에 an-r, b에 r제곱 이래 돼 있었거든? 네. 근데 어려운 거 아니야. 숫자로 적으면 금방 한다. 봐봐. 총 몇 번? 5번 중에서 기준은 뭘로 할까요? x로 할까? y로 할까? y. x로 해봅시다. 지금까지 뒤에 거 있으니까. x로 해봅시다. 그냥. 두 번 했지. 잘 봐. x가 어디에? 얘지 얘. 기준이. 네. 자, 이거 두 번 한대. 그러면 두 번. 맞지? 뭐를 두 번 곱해요? 2x를 두 번 곱하고요. y를 몇 번 곱하세요? 그러면. 세 번이 되겠죠, 자동. 총 다섯 번이 돼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맞아요. 그냥 1반항 전답해놓고 왜 이걸 적어놨니? 그러게요. 미안. 1반항은 OCR, 그리고 EX의 R제곱, 그리고 OY의 O-R제곱이죠. 야, R은 문제 사람들이지. 보고 집어넣으면 되고. 맞지? 자, 이렇게 나왔네. 요거 풀면 얼마 돼요? OC 얼마죠? 10. OC 얼마? 10. 2제곱 얼마? 4. 5세제곱 얼마? 125. 125. 하고 문자는 X제곱, Y세제곱이다. 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X제곱, Y세제곱의 개수가 나왔죠, 지금. 계산만 하면 되네. 요거 계산하면 500인가요? 네. 맞나? 네. 500에다가 10 더 곱했으니까 개수는 얼마 나와요? 5,000 나오겠죠. 5,000 X제곱, Y세제곱이기 때문에 답은 5,000이에요. 맞죠? 자, 다섯 제곱인데 숫자 2따입니다. 맞죠? 숫자 엄청 커집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내가 계산해서 푼다는 계산은 하지 마세요. 맞죠? 자, 한번 봅니다. 얘 봅니다. 1반항 구합시다. 자, 2번. 별표 하나 정도 해봅시다. 자, 얘는요. 얘는, 보세요. 집중해. R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죠. 내가 내 마음대로 기준만 잡으면 돼. 어? X 두 개니까 쌤 얘를 기준으로 하면 이거 두 번 하고 이거 세 번 곱할게요. 이거잖아. 맞지? 근데 얘는 못 구해요. 그렇게. X의 7제곱 구하래. X의 7제곱 구하면 얘 몇 번 곱할 건데? 헷갈리죠, 지금? 왜냐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X가 막 날아가기도 하거든요, 지금. 맞지? 그래서 1반항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반항 구할게요. 1반항 구하면 자, 8CR입니까? 맞죠? 내 기준 앞에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x제곱을 몇 번 곱하고 r번 곱하고 자, 부호까지 다 적어야 돼. 마이너스 2x분의 1을 몇 번 곱한다? 8-r번 8-r번 곱하겠지. 전체가 8이니까. 맞죠? 자, 근데 이거 풀면 x제곱 x의 7승이 나와야 된다며. 그럼 r이 얼마든 갈지 계산해봐야 돼, 얘는. 얘는 이미 2라는 거 알잖아. 2, 기준이 2라고 한번 할게요 하면 답 나오잖아, 맞지? 내가 몰라서 계산해봐야 되죠. 문자만 계산합니다. 자, 여기에서 문자. 문자만 계산합니다. x의 2r제곱입니까? 네. 우리 수원에서 지수 다 배웠다, 맞지? 지수 확장 다 했죠? 자, 분모에 있으면 역수 가능하다, 맞지? 역수하면 지수는 어떻게 된다? 부호가? 반대로, 마이너스. 자, 그러면 x만 본다 했다, 내가. 맞죠? 문자만 쳐다보자 했잖아. x분의 1을 8-r승이니까 x의 r-8제곱 됩니까 이거? 네. 이해됩니까? 역수니까. 자, 요게 지금 뭐가 돼야 돼? 7제곱이 돼야 돼. 그럼 지수만 정리하면 3r-8이 얼마다? 7이다. 그럼 3r은 얼마다? 15다. r 얼마다? 5다. 아, 그래서 쌤 여기 r 50원 넣을게요. 이 말이요. 50원 하면 8c5 됩니까? 네. 맞아요? 생각해봐. 이거 다섯 번 계산하면 10제곱 되지. 네. 그럼 이거 자동 세 번 해야 되지. 8이니까. 네. 그럼 10,
그리고 마이너스 3이죠. 분모했으니까 하면 7 나오잖아. 이걸 일일이 계산해봐야 됩니다. 일반응고에서.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앞에 거 얼마? x제곱 몇 번 곱하고? 다섯 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분의 1은 몇 번 곱하고? 세 번. 근데 어차피 문자는 내가 확인했지. 이거 문자 풀어봤자 무조건 뭐 나와? x7승 나올 거 아니야. 자, 개수만 구합시다. 개수. 이항계수라고 그러죠. 개수만 구할게요. 개수는요, 일단 85가 맞나? 그리고 얘, 이거는 숫자만 보면 돼. 문자는 시계 쓰지만 이미 무조건 나와. 맞지? 1이죠 이거는. 1 다섯 번 곱해봤자? 1. 치 아프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몇 번 곱해야 돼? 요거만 정리하면 되지. 이거 그리고 문자 정리하면 무조건 x에 7승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생략하자고. 정리합니다. 85가 83입니까? 83이 얼만데요? 8, 7, 6, 3,1 나누면 56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인가요? 그래서 얼마나? 마이너스 7 나온다는 거죠. 되겠어요? 됩니까?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자, 봅니다. x제곱 플러스 1하고 5번 sm 이항정리는 같긴 한데 뭘 또 곱해놨죠? 맞지? 그나마 이렇게 곱해놓은 거는 할만합니다. 자, 생각해봐. 이거죠. 잘 봐. 덩어리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일반항 말면 금방 끝나겠네. 맞죠? 너 원래 이렇게 나온 거지. a 더하기 b에 c 더하기 d에 n제곱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차피 얘랑 나중에 분배해줘야 되지. 네. 맞지? 그래서 그걸 가정해서 생각해야 돼. 근데 이거보다 더 귀찮은 게 뭐야? a 더하기 b에 뭐 r제곱 c 더하기 d에 n제곱 이렇게 나와버리면 골아픕니다. 이거에 따라서 약간 다 바뀌거든. 무슨 말 이해돼? x 플러스 2에 10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4에 5제곱 그때 x에 몇 제곱 구하래? 10제곱 구하래. 그러면 얘가 10제곱일 때는 얘는 상수 곱해줘야 되죠. 얘가 9제곱일 때는 얘는 1차 곱해줘야 되죠. 그럼 다 구해야 되잖아. 이게 골아픈 문제죠. 맞지? 당연히 나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조금이라도 덜 골아픈 건 뭐야? 얘는 그냥 따로 떨어져 있잖아. 맞지? 그럼 난 두 번만 해주면 되지. 봐봐. 상수항 구하래요. 잘 봐라. 상수항 구하라 하면 얘가 얘에서 내가 첫 번째 여기서 2차를 선택하면 이 식에서는 뭘 구해야 돼? x제곱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애를 골라야 돼. 그래야 곱해버리면 상수가 나오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x제곱이랑 x제곱분의 1 되는 걸로 곱해야 앞에 뭔가 숫자가 나오겠지. 두 개 곱하면 그냥 상수만 떨어질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상수 골랐으면 여도 상수 골라줘야죠. 맞지? 자, 그래서 지금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됐니? 네. 자,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2에서 내가 x제곱을 선택한 경우. 두 번째, 플러스 2를 선택한 경우. 됐니?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동 뭘 선택해야 돼? X. X의 8제곱이 만들어져야 되고. 아, 미안. 아까 10제곱 내가 만든 얘기야. X제곱 분 1이 만들어져야 되고. 맞니?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상수가 만들어져야 되지. 두 번 해야 된다. 맞지? 당연히 일반항부터 구해야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일반항 쌤 따로 구하겠습니다. 일반항. 자, 일반항 구할게요. 10, C, R입니까? 그 다음에 내가 기준을 앞에 걸로 할게요. 부터. 그러면 X의 R제곱인가? 곱하기 마이너스 X분의 1의 10 마이너스 R제곱이죠. 맞니? 됐어요? 일단 얘부터 만듭시다. 얘 만들라 그러면 문자만 정리하자. 자, 요거 문자만 정리할게요. 문자 정리합니다. 문자 정리하면 x의 몇 제곱? r제곱 곱하기 x의 이거 분모 있죠? 역수죠? R-10. 그러면 r-10제곱 됩니까? 네. x의 r-10제곱 맞지? 이게 뭐가 돼야 돼?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면 되죠? 분모에 있으니까. 이해되나? 원숭이 내가 이거 털 골라주고 있고. 자, 봅니다. 그러면 얘는 2R-10이 얼마다? 마이너스 2입니까? 네. 그럼 2R은 얼마 돼야 돼요? 8 됩니까? 네. 그럼 R이 얼마다?
4. 그러니까 여기 안에 4 집어넣어야 x 제곱분 1이 나온다고. 맞죠? 그래서 r이 4인 거 아니까 또 계속 갑시다. 그러면 정리하면 얼마 돼? 10c 4 곱하기 x의 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분의 1의 6제곱이죠. 4 집어넣으면 여기 집어넣은 거야. 일반한 거고 들어간 거죠. 맞지? 정리 계속합니다. 얼만데요? 10c 4 19 8 7 이것도 외워놓으면 좋아요. 4 3 2 1 맞나? 4 2 8 이렇게 날리니까 아까도 썼죠? 210 나오죠? 자 마이너스 1은 6번 곱해도 플러스니까 끝났어요. 맞지? 그러면 얘는 실제로는 지금보다 210x제곱하고 곱한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앞에가 x제곱이었잖아. x제곱과 210x제곱분의 1하고 곱한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상수 만들어지는 값 얼마다? 210입니까? 맞아요? 자 여기서 상수도 만들어 봅시다. 또 마찬가지 뭐 합시다? 문자 정리시킵시다. 됐어요? 문자 정리합니다. 이번에는 얘가 상수가 나오려면 자 똑같이 아까 x의 r제곱 곱하기 x의 r-10승 맞나? 네. 지금 위에 거 문자 정리한 거죠? 네. 이게 뭐가 돼야 돼? 상수 나오려고 하면 문자가 없어져야죠. x의 0제곱 맞니? 또 풀면 2r-10은 뭐다? 0이다. 아 r5구나. 맞아? 네. 또 저기에 대입합시다. 쌤 이제 대입할게요. 5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0, 10c5 곱하기 x 5개 곱하기 마이너스 x분의 1의 5개가 네. 맞아요? 또 정리합시다. 얘는 자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10, 9, 8, 7, 6, 5, 4, 3, 2, 1 맞나? 네. 곱하기 얘는 아무것도 없죠 숫자. 근데 얘는 있어요. 마이너스 1 몇 번 곱했거든. 그러면 뭐 남아?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정리합니다. 약분하면 약분 되고 이쁘게 해야죠. 4, 2, 8 맞나? 네. 자 3 요거 하면 3인가? 네. 요거 요거 약분하면 2인가? 네. 얼마나 이거? 6 6에? 36. 36 곱하기 7 하면? 250. 250인가? 그럼 마이너스 250입니까?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는 상수라고 하지만 실제 이 상수가 뭐다? 마이너스 252죠 지금. 맞지? 그럼 여기 답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500 앞에 2 곱해야 돼요. 이거 지금 2 곱해야 된다고. 2랑 얘랑 곱한 거잖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04가 네. 맞아? 결론적으로 여기서 상수항은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밖에 안 나오죠. 맞지? 맞나? 두 개 다 하면 답이죠. 자, 그럼 마이너스 504에서 210 빼면 얼마 돼? 마이너스 296. 마이너스 296인 4인가? 네. 이렇게 나옵니까? 답은 마이너스 294가 되겠죠? 뭘 빼야 돼요? 뭘 빼요? 마이너스 얘랑 얘랑 더 하라고. 아. 됩니까? 상수항이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나오죠. 자, 자,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 한번 봐야 되겠네. 맞지? 네. 자, 봅니다. 일반항 찾는 게 먼저죠. 맞니? 네. 자, 첫 번째, 쌤이 따라 할게요. 1 플러스 2x의 4제곱부터 보겠습니다. 자, 1 플러스 2x의 4제곱. 1 플러스 2x의 4제곱입니다. 얘 정리할게요. 쌤, 이거는요. 이거의 일반항은 뭐죠? 4CR. 일반항은 4CR입니까? 네. 그리고 1의 R제곱인데 1을 굳이 할 이유 없죠? 네. 1에다가 갖다 놓을 필요 없잖아. 네. 기준은 D로 잡자 얘는. 그럼 2X를 몇 번 곱해라? 아, R번 곱하면 1은 4-R인데 어차피 1은 몇 번 곱해라 1이야. 그러니까 그냥 요거는 살려도 뭐 죽어도 상관없죠 이렇게. 네. 맞지? 자 두 번째 뭔데요? 1-x의 5제곱이다. 그나마 문제 쉽게 주려고 1을 갖다 놨잖아 숫자를. 맞죠? 자 이거에 뭘 구하자? 일반항을 구합시다. 됐나? 그럼 얘 정리하자. 얘는 OCR이가 곱하기 얘도 기준 D로 갑시다. 마이너스 x를 몇 번 곱하면 r번 곱하면 1은 5-r번 되겠죠? 근데 1은 뭐 몇 번 곱해도 1이니까 승리야. 됐나? 이제 계산해야 되죠.
쌤 이거 두 개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 만들래요. 자 x제곱 만들라 하면요 앞에서 뭐 만들면 x제곱이 나오면 2차가 나오면 여기서는 뭐 만들어줘야 돼요? 상수가 돼야 돼요. 맞니? 첫 번째 맞나? 두 번째 앞에서 1차가 되면 여기서는 뭐 돼야 돼요? 1차가 돼야 되죠. 맞아요? 이건 x제곱 이건 x. 그 다음 세 번째 앞에서 뭐가 되면요? 상수가 되면 여기서 뭐가 돼야 돼요? 2차가 되면 되죠. 이 말고 없죠? 얘는 분수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맞죠? 하나씩 갑시다. 1번 정리하죠, 여기서. 1번 정리하면 x제곱 만들어야 되나? 네. 그럼 이거 제곱 만들어야 하면 아래 뭐 집어넣어야 돼? 제곱 2 집어넣으면 되죠? 네. 그래서 아래 2 집어넣읍시다. 아래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2 곱하기 2x의 제곱이가? 네. 계속 정리합니다. 4c가 얼마니? 6. 바로바로 안 넣으면 안 되죠. 6 곱하기 이거 풀면 4x제곱이니까 이거 얼마 돼? 24x제곱이가? 네. 자 여기서도 1번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1번은 얘가 뭐가 돼야 돼? 상수가 돼야 돼. 이게 상수라는 말은 문자가 뭐가 돼야 돼? 없어져야 돼. 그럼 x에 뭐 들어가야 돼요? 빵 그럼 되죠. 0승. 맞지? 그럼 여기서는 r에 0 집어넣어요. 됐나? 이거 뭐 R1, R2를 안 나눠도 되죠? 똑같은 R은 아니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OC0 끝났죠? 맞니? 네. 5대0? 네. 됐어요? 네. 아, 따라서 쌤 1번 조합으로 계산하니까 24x제곱 곱하기 얼마예요? 1이라서 24x제곱이다. 맞죠? 자, 두 번째 계산합시다. 선생님 두 번째 계산하면요 이번에 뭐 돼야 돼? 1차 돼야 되나? 네. 그럼 아래 뭐 집어넣어야 돼요? 네. 1 집어넣어야 돼. 이게 지금 이게 가장 난이도 꼬인 거죠. 그러니까 네. 기본 문제 중에서는 제일 꼬여 있는 겁니다.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1 곱하기 2x의 1제곱이가 네. 여기 정리하면요 4 곱하기 2x가 네. 8x입니까? 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도 2번 정리할까요? 네. 자 여기서도 2번 정리합시다. 2번 정리하면 어떻게 돼? 뭐 집어넣어야 돼요? 1차니까 1. 그러면 R에 또 1 집어넣나? 네. 그럼 OC1 곱하기 마이너스 X에 1승이가 네. 맞아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5X가 뭡니까? 네. 자, 아, 이게 계산하니까 쌤 얘는요 5 곱하기 8X 곱하기 마이너스 5X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40X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맞지? 또 이 안에서 또 만들 수 있는 조합이 하나 더 있었다. 맞지? 찾읍시다. 뭔데요? 상수가 네. 상수 연락하면 문자가 뭐가 돼야 돼? 어. 없어져야 되죠. R 0 넣어봅시다. 그러면 4C0 곱하기 0 넣으면 다 날아가 보죠. 맞니? 그럼 얘는 얼마인데 지금? 네. 1. 그러니까 얘는요 세 번째 뭐 집어넣으면 R에 뭐 집어넣어야 돼? 2 집어넣어야 돼.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OC2 곱하기 마이너스 X의 제곱이가 네. 자 정리하면 OC2는요 10. 10 곱하기 얘는 X제곱. X제곱이죠. 그러니까 10X제곱입니까? 네. 아 얘 계산하래. 얘는요 1 곱하기 10X제곱이가 네. 그럼 얘는 10X제곱이네요. 네. 어차피 이거 싹 다 더하면 전체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죠. 맞지? 뭐 있어요? 마이너스 6 X제곱이가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했어요. 네. 맞아? 네.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6이겠죠. 됐습니까?